자, 여러분, 이제, 오늘이 이제 4월 30일, 이제 간호직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시험 끝난 지 지금 이제 아직 1시간 정도 됐겠네요.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됐는데,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저도 이제 얼핏 보니까 이제 공통 과목이 다 쉬웠나 봐요. 근데 이제 한국사는 무지막지하게 쉬웠습니다. 국가직이 쉬웠다 그래도 이것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국가직보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간호직이 그래도 명색이 8급인데 뭐 지금까지 이제 지방직하고 같은 시험치로 치다가 지방직 9급하고 같은 시험치로 치다가 이렇게 이제 따로 떼내서 시험을 치면 요럴 경우에 살짝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건, 지금 이제, 한길에 난 이후로, 지금 이제 한국사는 평이한 걸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하게 준비하시면 안 된다. 뭐 계속 뭐, 벽돌 기출 가지고, 저는 이제 뭐, 서울시 기술직,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 소방직, 세 번의 시험으로 어느 정도 이제 판가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우리 카페에 또 이제 질문이 올라옵니다. 아, 선생님, 뭐, 1200제나 800제 가지고, 90점 맞을 수 있나요? 이런 헛짓거리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400제로도 만점 나옵니다. 지금 이제 추세가 그렇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이제, 벽돌 기출을 푸신 분들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 과하게 공부한 거죠. 이 시험의 객관적 어떤 난이도나, 경향과는, 좀 이렇게, 거리가 멀게 공부하신 거죠. 그분들 좀 후회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아, 참,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 시험을 이제, 자, 봐봐요. 그, 서울시 기술직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국가직 봤고, 소방직 봤고, 이번에 간호직 봤는데, 네번 봤는데, 앞으로 세번더 남았죠. 뭐, 계리직 남아있고, 지방직 남아있고, 법원직 남아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네번 중에서 소방직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소방직이 제일 어려웠어요. 서울시 기술직 쉬웠거든요. 국가직도 무지 쉬웠고. 그다음에 이번 간호직도 국가직보다 더 쉬웠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틀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8문제, 40%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 국가고시센터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딱 있어요. 문제 깔끔하게 냅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문제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역대 뭐 국가직 지방직 기출 문제랑 비슷해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를 복잡하게 설계를 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좀 함정이 없다랄까? 보자마자 답이 나온다랄까? 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낼 주제 골고루 다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놀랍고 신비한 공부는 이제 그만. 제발 좀 믿음 천국 불신주옥 하자. 자, 그래서 이제, 너무 과하게 공부하지 말자, 한국사. 자, 그런데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쉽지만 이런 문제 풀잖아요? 못 풉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 문제를 풀어서 95점 만점 받으려면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한 4, 5개월 정도 또, 체계적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문제 쉽다고 해서 뭐 누구나가 한두 달 공부해서 뭐 95점 만점 받을 수 있는 건 그건 또 착각입니다. 정석대로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일단 좀 깔끔하고 평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갑니다.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쭉 드릴 텐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뭐 1번 요건 이제 사만이죠. 사만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광개토 대왕 묻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3번은 이제 경덕왕 묻는 겁니다. 뭐다 이게 나오는 주제들인데 원래 나오는 주제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 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뭐이 정도면 한능검으로 따지면 중급 수준? 한능검 중급 수준이면 이거 진짜 이게 약간 좀 모욕인데
뭐 누가 이제 그런 글을 아까 올렸더라고. 이게 뭐 거의 중학교 수준 아니냐 이거. 이 한국사가 이게 딱 중학교 수준이에요. 중2, 중3 과정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심리학료를 물은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뭐 맨날 나오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의 구조가 딱 보자마자 그냥 답이 나오게끔 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실수할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5번 문제 봅시다. 자, 5번 문제도 뭐 지금까지 뭐 가와 나 사이, 가나다라 뭐 이렇게 순서나열 나오거든요. 근데 순서나열 나오는데 너무 좀 쉽게 낸 거죠. 너무 좀 쉽게 냈습니다. 조선의 별난, 뭐 당연히 뭐 중종 때 삼포열안, 삼포이난 이게 제일 먼저죠. 그다음 이제 임진왜란, 그다음 이제 정묘란 다음에 병자호란. 뭐 사실 이 정도는 거의 기본이죠. 됐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6번은 삼미증식계획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미증식계획 지금까지 계속 나오던 주제입니다. 계속 나오던 주제인데 뭐 문제를 뭐 조금이라도 꼬아놓든가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삼미증식계 정답 딱 요런 식으로 이제 낸 거죠. 그다음 이제 7번은 요건 이제 경천사 10층 석탑.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기출에서 경천사 10층 석탑 여러 번 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약간 꼬아놓고 뭐 어쩌저쩌고 뭐이 탑이 건립된 시기의 모습으로 오른 것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경천사 10층 석탑 딱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은 뭐 쌍기 나왔으니까 이제 광종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고려 광종? 지금까지 계속 문제 내던 거죠. 계속 문제 내던 건데, 뭐 광종 문제 치고는 또 특별히 또 쉬운 문제입니다. 천수라고 하는 것은 고려 태조 왕건. 이 광종 아버지죠. 고려 태조 왕건의 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쉽게 쉽게 가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9번은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뭐 봉사십조죠. 요 최충원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10번은 요건 균역법이죠. 영조입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영조의 균역법? 그다음 이제 그 위에 있는 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뭐 지금까지 문제 많이 나왔죠. 문제 많이 나왔는데 맨날 나오던 주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 구조가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뭐 꼬아내는 거 하나도 없고요. 아주 단순하게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그리고 뭐 11번의 을미개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좀 약간 좀 낚시를 던져주는 거 하나도 없고. 뭐 별기군 창설이죠, 뭐. 그렇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12번. 자, 요거 전시과 제도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시과 제도 뭐 지금까지 맨날 내던 주제예요. 맨날 나오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전시과 제도 고르는 거예요. 이 수조권 주는 개념이잖아요.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 주는 개념이잖아요. 동그라미 2번 뻔히 틀린 거 나와 있죠.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이게 나중에 또 수험생들이 뭐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이제 볼 거라, 이게 그래도 10분은 채워야 되잖아요. 10분도 안 채우면 남들이 욕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제 엄청 쉽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13번.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입니다. 맨날 나오던 주제예요. 태종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종과 관련된 거 골라라는 거죠. 정관보 세종. 자, 개미자는 태종, 갑인자는 세종.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합격권 내공의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틀릴 리가 없는 그런 거죠. 동국변감 문종. 자, 그다음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태조 이성계. 딱딱 떨어지는 문제죠. 자, 그다음 이제 14번. 자, 박은식의 유교구신론 맨날 나오던 거죠. 아, 박은식의 유교구신론 맨날 내고 저도 모의고사 맨날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뻔할 뻔자로 자, 한국통상 딱
딱딱 떨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15번은 자 을사늑약하고 고종의 강제퇴위 사이를 고르래. 푸 고종의 강제퇴위의 어떤 원인 배경을 제공한 헤이그 특사 사건 고르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자 물론 15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문제 많이 나왔어요. 맨날 나오던 주제입니다 이거. 맨날 나오는 주제인데 꼬아놓은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문제 구조가 너무 정직하고 너무 단순해. 그냥 보자마자 답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진짜 한국사 공부 진짜 어설픈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정도 레벨의 공부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6번. 자 이거 김대중 정부 6.15 공동선언 아닙니까? 6.15 공동선언이에요. 그리고 이번 시험도 있잖아요. 사료 꽤 많이 줬어요. 사료 문제 꽤 많습니다. 뭐 한번 세보세요. 사료 문제가 그게 저 뭐죠? 그 8번 문제, 그 다음에 4번 문제, 8번 문제 다 사료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10번 문제 사료 준 거죠? 13번 문제 사료 준 거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 사료 준 거죠? 16번 문제 사료 준 거죠? 의외로 사료 준 문제 많아요. 다 필수 사료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의 남북 대화를 고르라는 거죠.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고르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나오던 주제입니다. 맨날 나오는 주제인데 뭐 꼬아놓은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보자마자 답 나와. 아주 구조가 단순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7번 문제. 자 요거 김구잖아요. 김구도 맨날 나오는 사람이잖아.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이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죠. 1, 2, 3, 4번 중에서 김구 고르는 거예요. 역대 기출에서 계속 반복된 문제죠. 그렇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8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가는 정몽주 동방이야기죠. 그 다음 이제 나는 정도전 불시작변. 뭐 정몽주 정도전 연결시키는 거 사실 뭐 정몽주 정도전 문제 종종 나오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제 그저께도 360 모의고사 이거 냈던 것 같은데 맨날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요거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이죠. 의열당과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에 강우규 의거 있죠. 요거는 의열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상 개인 의거에 가깝죠. 제가 우리 지금 지방직 보고 하잖아요. 어제 그저께 이 문제 다뤘네요. 어제 그저께. 근데 제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적중이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이건 뭐 저만 합니까? 모든 스생들이 다 강조하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출 문제집에 보면 뭐 거의 뭡니까? 뭐 5번, 6번, 7번씩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뭐 적중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20번. 자, 요거 그 정의 결사문 진울이죠. 요것도 이제 필수 사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이번에 간호직도 이제 뭐 소위 이제 우리 절대 사료에 있는 거 한 10개 사료 문제 한 10문제 정도 되는데 그 10문제가 전부 절대 사료만 쓴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사료들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이 진울과 관련이 없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4번은 이게 교단 중심의 통합에 그 교단 중심의 통합. 요건 이제 그 의천 말하는 거죠, 의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천 사후에 이 교단 중심의 통합에 머물렀기 때문에 선종이 따로 뛰쳐나가면서 이게 이제 한계를 가졌다. 뭐 그런 거고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이제 도노 점수.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정의 쌍수. 뭐 이런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참선을 하되 교리 공부를 함께 할 것. 자, 요게 이제 정의 쌍수, 뭐 도노 점수, 뭐 요런 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동그라미 4번은 요건 이제 의천 이야기 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뭐 수문제를 쭉 보셨는데, 뭐 굳이 뭐 별로 설명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또
뭐 급하게 풀다 보니까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한 문제 정도는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95점 정도는 진짜 미니멈, 최소한 미니멈 95점 맞아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럴 거예요. 전공 과목 잘 보시면 꼭 만점, 한국사 꼭 만점 안 받아도 합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관건은 이제 공통은 평이했고, 그다음 이제 역시 전공이 문제겠죠, 전공이. 자,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사실 이제 뭐 이거는 뭐 또 간호직 치시는 분들이야 뭐 채점하고 말았겠죠. 근데 이걸 좀 보시는 분들은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셨죠. 자, 지방직도 그렇게 과하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국가직이나 요 간호직보다 그냥 한 5점 어렵다, 또는 이제 5점 10점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딱 맞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자 요걸로 이제 요걸로 이제 간호직 자 기출 리뷰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